팰리세이즈 파크에서 20대 남성이 경찰과 4시간가량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엘라바마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앵커 프로그램 허위 신청 건수가 9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연방 수사 당국이 신임 뉴욕시경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욕 공중보건 선임 고문을 지낸 제이 바르마 박사의 사생활이 폭로되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선을 46일 앞두고 미국 곳곳에서 대면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부담해야 하는 조례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캐나다 미시소거에서 한 여성이 포르쉐 SUV를 훔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던 20대 남성이 경찰과 4시간 가까이 대치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달 전 폴리에서 발생한 빅토리시 총격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이어질 수 있었지만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은 다른 대응을 보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펠팍 경찰과 버긴 카운티 경찰 특공대의 노력으로 인명 피해 없이 대치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전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팰리세이즈 파크 하일랜드 에비뉴 5층 아파트 건물에서 24세 백인 남성과 경찰이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 있던 남성은 자폐와 함께 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고 당시 인근 주민 등의 소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 남성은 아파트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안에는 남성 혼자 있었고 칼을 소지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은 버겐 카운티 경찰 특공대팀의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 특공대팀과 위기협상팀이 아파트 문을 걸어잠근 남성을 진정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 결국 4시간 만에 남성이 아파트 밖으로 나오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밖으로 나온 뒤 가족의 요청에 따라 엘리자베스에 있는 의료시설로 이송됐습니다. 대중에게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고 어떠한 부상이나 체포 등도 없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발생한 대치 상황은 지난 7월 28일 포틀리에서 벌어진 빅토리아 이씨 총격 사망 사건과 유사했지만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포틀리 사건의 경우 출동한 경찰이 도움이 필요했던 이 씨를 강압적인 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켰고 결국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으며 반면 팰리세이즈 파크 사건은 경찰이 경찰 특공대팀에 지원 요청을 하면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던 남성을 진정시키는 노력을 이어가며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하게 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주말 엘라바마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4명이 사망했으며 최소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기 규제에 대한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엘라베마주의 한 인기 바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최소 1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청부살인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총격범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지난 토요일 밤 엘라베마주 버밍엄에 위치한 파이브 포인트 사우스 엔터테인먼트 지구에 위치한 물담배 바에서 갑자기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차량에서 여러 명의 총격범이 내린 뒤 표적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스콧 서먼드 버밍엄 경찰서장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은 특정 인물을 노린 청부살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21세 홀로만, 27세 타즈 부커, 27세 카를로스 맥케인 등 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이들은 인근 인도에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총 4명의 사망자 중 1명의 신원을 여전히 확인 중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총격 사건 발생 이후 총 18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약 100여 발의 탄피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부 총격이 자동 소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렌다 루드핀 버밍엄 시장은 현재 총격범들을 추적 중이라며 이들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미 전역에서 총기 폭력이 전염병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불행히도 엘라베마주 버밍엄이 그 최전선에 있다고 총기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미 전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작년 동기 대비 20%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2,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저지 주가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앵커 프로그램의 허위 신청 건수가 지난해 90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일부 신청자에 한해 추가 검증을 실시합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 재무국은 신청 서류와 재산 기록을 교차 검증하며 적발한 허위 신청 건수가 2022년 10만 건을 기록한 것과 달리 지난해 90만 건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 재무국은 신청자의 신원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한 새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개인 신원을 온라인으로 인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D 미화 협업회 신청자가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을 제출해 인증하게 한 것입니다. 기존 금융 서비스 등에 활용되던 검증법으로 신청자는 문서를 업로드한 후 얼굴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상담원과 연결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실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 재무국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야 신청을 완료하게 해준다는 등의 스캠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재무국은 서면 통지 없이 절대 전화로 먼저 발신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번호로 걸려온 전화나 문자에 답하지 말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에 따르면 앵커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올해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해 180만 명, 2022년 160만 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택 소유주는 2021년 기준 연소득이 15만에서 25만 달러인 65세 시니어의 경우 1,250달러를 받고 그 미만 연령이라면 1,000달러를 받습니다. 소득 15만 달러 미만 65세 시니어는 1,750달러를 받고 그 미만 연령은 1,500달러를 받습니다. 세입자 중 15만 달러 미만 연소득 65세 이상 시니어는 700달러, 그 미만 연령은 450달러를 받게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이번 주 UN 본부에 모여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UN 총회 고위급 주간은 매년 9월에서 10월 일주일간 뉴욕시 일대를 교통지옥으로 만드는 행사로 악명이 높습니다. 비밀교육국과 뉴욕경찰 대테러팀 등은 최첨단 보안 장비를 가동하며 비상경호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상희자입니다. 유엔은 24일에서 30일 고위급 주간을 맞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79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각국 정상 87명을 포함해 부통령, 왕세자, 정부 수반 등 정상급 지도자 140여 명이 총회장을 찾아 연설할 예정입니다. 일반 토의는 유엔 회원국 정상과 총리, 장관 등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총회장 연단에 올라 연설하는 유엔 총회의 연례 하이라이트 행사입니다. 이번 고위급 주간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의 내전 등 국제사회 3대 분쟁 현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라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세 번째로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에 참석해 오는 25일 일반 토의 연설을 합니다. 이번 고위급 주간에 한국 정부 대표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뉴욕을 방문해 27일 총회 일반 토의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안보리 공개 토의, 평화구축위원회 장관급 회의 등에 참석합니다. 조 장관은 총회 기조 연설에서 올해부터 2년 동안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은 한국 정부 수석 대표로서 유엔 역할과 다자주의 회복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올해 총회에 참석해 오는 28일 연설합니다.
북한에선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가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30일 연설할 예정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맞는 첫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상이 동시에 뉴욕을 방문하는 데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 미수 사건까지 발생한 터라 그 어느 해보다 경호와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비밀 경호국은 뉴욕 맨하탄 유엔 본부 건물 지하에 브레인 센터를 두고 오는 24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에 대비해 실시간으로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로뿐 아니라 뉴욕 경찰 소속 헬기들이 상공에서 지상 상황을 감시하고 해안 경비대는 유엔 본부 인근으로 선박 접근을 차단합니다. 고위급 주간에는 항공기들도 인근 상공을 지날 수 없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임시 뉴욕시경 국장으로 임명된 지 약 일주일밖에 안 된 신임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에릭 가름 시장을 향한 압박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러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시 경찰국에 임시 국장으로 임명된 토마스 돈론이 임명된 지 2주도 채 안 돼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FBI가 신임 임시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돈론 임시국장은 토요일 저녁 성명을 통해 연방당국이 20년 전부터 자신이 소유해온 자료들을 가져갔다며 이 자료는 뉴욕시 경찰국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수사요원들은 돈론이 FBI와 국토안보부에서 근무하던 시절 기밀문서를 자택으로 가져왔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자택 압수수색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연방기관이 돈론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게 추천했던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뉴욕 남부지검의 데미안 윌리엄스 지검장이 애덤스 시장에게 직접 돈론 국장을 임명할 것을 지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 소식통은 연방수사요원들이 애덤스 시장을 타깃으로 괴롭히면서 비웃는 소리가 들린다며 뉴욕 남부지검과 FBI 등 연방수사당국이 애덤스 시장을 대상으로 공개 사냥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돈론이 FBI에서 잘못된 사람을 건든 적이 있다며 연방수사당국 요원들이 애덤스에게 또 다른 폭탄을 안겨주었고 이를 통해 애덤스는 더 난처해졌으며 애덤스를 잡기 위해 사용된 돈론은 부수적인 피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압수수색으로 애덤스 시장 주변 인물들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자택 압수수색은 단순한 신원 확인 절차의 일환일 뿐 부패 범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와 80년대 마피아에 침입해 잠복 근무를 이어갔던 전설적인 FBI 요원 조셉 피스토네는 일반적으로 신원이나 보안을 확인할 때 자택을 수색하지 않는다며 이는 신원 확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돈론을 집행기관 내 신뢰받는 요원이었다며 그가 임시국장직을 맡은 지 일주일 만에 자택 수색이 이뤄진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시장실 공중보건 선임 고문을 지낸 제이 브라마 박사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정점이었던 2020년과 2021년 당시 섹스파티와 비밀 댄스파티에 참석했던 사실이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뉴욕시장실 공중보건 선임 고문으로 활동한 제이 바르마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했지만 정작 자신은 프라이빗 댄스파티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바르마는 맨해튼 월스트리트 한 은행 지하에서 열린 수백 명이 참석한 댄스 파티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르마는 이번에 공개된 한 영상에서 우리는 모두 엑스터시를 복용한 상태였고 모두가 몰리를 복용한 상태였으며 참석자 모두가 흥에 취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아 좋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최소 3번의 다른 대화를 녹화해 편집한 영상으로 바르마가 섹스 파티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는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 8월에 8, 9명이 호텔방을 빌려 섹스파티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촬영자가 시민들을 규제하면서 일탈적인 행동을 한 것이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은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바르마는 성명을 통해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를 누군가 몰래 촬영해 이렇게 공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자신이 파티에 참석했던 것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표리부동이 어디 있냐고 지적하며 사람들에게는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고 거리 두기를 하라고 규제해놓고 자신은 섹스파티, 댄스파티에서 수백 명과 모여 문란한 생활을 즐겼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장인 아시원 바산 박사는 올해 말 사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2022년 3월 뉴욕시 최고 보건 전문가로 임명돼 뉴욕시 보건국을 이끌어온 인물로 사임 배경은 개인 및 가족과 관련된 사적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번 뉴욕시 행정부 부패 관련 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대선을 46일 앞두고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주 등 3개 주에서 처음으로 대면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선처럼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경우 선거일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가 승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전국 50개 주 가운데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등 3개 주에서 대면 사전투표가 시작돼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알라바마주가 지난 11일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하면서 사전 투표가 이미 시작됐지만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로 가서 하는 사전 투표는 이들 세 개 주가 처음입니다. 사전 투표는 투표, 개표 일정이나 유효 투표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식은 주별로 상이하며 50개 주 가운데 47개 주는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 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전투표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선 때에는 사전투표율이 33%였지만 2016년 대선에서 40%, 2020년 대선 때에는 69%까지 오르는 등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 때에도 사전투표율이 50%에 달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2차 TV 토론은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2차 토론을 수락한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후보는 사전투표가 이미 시작돼 너무 늦었다며 거부 의사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개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조지아주는 미국 최초로 대선 투표용지 전체를 수작업으로 개표하기로 했습니다. 조지아주는 2020년 트럼프 후보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마녀 표차로 패배한 주로 트럼프 후보는 아직도 조지아에서 부정 개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브로커피는 세입자 부담으로만 여겨져 왔는데요. 부동산 업계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조례안이 빠르면 올 가을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치 오스의 뉴욕 시의원이 발의한 공정 아파트 렌트 비용 조례안이 지난주 시의회 내 민주당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크레인스 뉴욕은 이 회의에서 의제에 올랐다는 것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의제로 올라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현재 51명의 뉴욕시 의원 중 33명이 관련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의제로 오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 가을 중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크랜스 뉴욕 측에 밝혔습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간 렌트 총액의 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렌트 계약 때마다 감당해야 하는 뉴요커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안에는 모든 렌트 거래에 대해 브로커 피를 미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지불할 브로커 피 등을 명확히 적어두지 않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과정에서야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이 조례안은 겉으로는 세입자들의 브로커피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피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렌트 가격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캐나다 미시사고에서 차량 구매자로 가장한 여성이
한 남성의 포르쉐 SUV를 훔친 다음 차주를 치고 달아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여성은 위험한 운전으로 신체 상해를 초래한 혐의, 차량 절도, 사고 후 도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캐나다 미시소거에서 한 남성의 포르쉐 SUV를 훔치고 그를 차량으로 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건은 9월 6일 오후 2시경 미시소거의 윈스턴 처칠과 에글린턴 에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초인종을 누르고 오토 트레이더 광고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히며 차고에 주차된 2022년형 포르쉐 카이엔에 대해 문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는 여성이 포르쉐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차량 주인은 밖에서 잠긴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주가 차 뒤쪽으로 걸어가자 여성은 빠르게 후진하여 차주를 치고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여성은 도로에 주차된 공범 차량인 회색 벤틀리를 타고 함께 도주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여성은 18세의 사라 베드쇼로 위험한 운전으로 신체 상해를 초래한 혐의, 차량 절도, 사고 후 도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녀는 피의자로 수배 죽이던 도중 목요일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팔꿈치, 손, 다리 등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여성의 원래 차량은 파란색 SUV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트럼프 코인을 100달러에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아름다운 한정판 동전은 우리의 활동, 자유를 위한 우리의 싸움, 번영과 미국의 우선주의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코인은 1온스 999% 은색 메달로 뒷면에는 백악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과거 대선에 출마한 이후 성경과 스니커스 등 여러 제품을 판매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총기 규제에 관한 추가 행정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에 설치된 총기폭력 예방 사무실의 책임자인 스테파니 펠드먼은 추가 조치로 완전히 새로운 구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하기 전에 이를 완료하는 데 힘든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2021년 이후 총기 안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뉴욕시 정부기관 건물 내 화장실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 정부기관 건물은 근무 시간 동안 일반인들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건물 내 화장실 위치와 이용 시간, 장애인들의 화장실 접근 방법 안내 등의 설명서 부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 운영 현황은 매 분기별로 시의회에 보고돼야 합니다. 조례안을 상정한 리타 조셉 시의원은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노상 방뇨로 인한 소환장 발부만 4천 건에 달했는데 이 같은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공 화장실 접근성 확대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충 방역 업체 터미닉스가 지난해 전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사 서비스를 가장 많이 호출한 도시를 조사한 결과 뉴욕시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은 오래전부터 들끓는 쥐로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쥐 300만여 마리가 뉴욕시 면적의 90%에 살고 있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해 쥐 개체수 감소를 위해 쥐 황제를 임명했습니다. 공식 직함은 시 설치료 감소 감독관, 연봉만 15만 5천 달러에 달합니다. 두 번째로 쥐가 많은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였으며 이어서 로스앤젤레스가 3위, 필라델피아 4위, 워싱턴 DC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 직원이 근무 중에 쓰레기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19년 베테랑인 리차드 에리코가 더글라스톤의 11구역과 13구역의 위생국 차고 밖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그를 추모하며 그를 알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를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리코는 재직하는 동안 더글라스톤, 릴렉 그리고 베이사이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